파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집. 연아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연아 뭐예요? 바다? 산타 로살리아 바다예요? Es el mar de Santa Rosalía y es como un dibujo que le hice a Harmony Harabochi. ¿Qué nada, Leo? 한국에 가져갈 선물까지 완성. 그리고 준비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한국 연습하자. 한국어. 엄마의 주도로 앱을 통해 수시로 익히는 한국어. 연아, 이거 봐봐. 여기.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안녕히 주무세요. 응.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저녁 일과 중 연아가 가장 좋아하는 건 동생 네오를 돌보는 시간이래요. 혼자 뭔가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한 레오의 걷기 연습도 누나인 연아 담당. 어르고 달래가며 가르치는 육아 스킬이 보통이 아닙니다. 원래 말괄량이었는데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 책임감이 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아직 뛰어놀 나이인데 네, 너무 이렇게 네, 너무 빠르게 그렇게 네, 철이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연아한테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자 연아. 늦은 밤. 아빠 없이 세 식구만 어딜 가는 거죠? 아빠? 연아, 아빠 왔어요. 연아 아빠 맞으시죠? 근데 차림이 7시 수련 시작이거든요.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퇴근하면은 항상 갈아입고 이렇게 합니다. 네. No, está bien. Oh, ah, Leo, 잘 가. 누나 때 콤보. 누나랑 헤어질 때마다 이거 우네. 이거 레오 어떻게 하면 좋아? 석 달 전부터 시작한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 아빠와 연아 단 둘만의 시간인데요. Hola. 멕시코에서 보는 태권도장. 반갑네요. Hola. Buenas tardes. 올라 사부님. Buenas tardes. Santos 사범님. 오, 사범님 보스 있으시네요. 아, 사부님.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연아 아빠. 성인은 혼자뿐이래요. 세, 사부님. 헷. 차렷. 곱게 되어 경례. 바로 최대한 연아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도장에 가서 네, 일주일에 세 번 한 시간씩이지만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 9월부터 연아와 함께 시작한 태권도 수업. 오, 연아 잘한다. 반면 아빠는 벌써 땀이 줄줄줄줄. 연아는 쌩쌩한데 아빠는 아이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땀 마를 새 없이 곧바로 이어진 품새 시간. 우와, 흰띠 맞나요?
정말 잘하는데요? 너 태권도 소질 있다. 하! 하! 자, 이번엔 태권도 공인 2단 연아 아빠 차례. 연아가 지켜보고 있어요. 잘해야 돼요, 연아 아빠. 파이팅!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아유, 지몬미. 순서 잊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 뭐, 뭐래도 계속하면 돼요. 멈추지만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래, 그래. 뭐, 그렇지, 옳지, 잘한다, 그래요. 연아야, 화난 거 아니지? 아, 어떡해. 괜찮아요. 나이가 있어. 아니야. 아빠는 힘들어서. 네, 괜찮아요. 다음 날 한국 방문을 앞둔 연아를 위해 엄마가 준비한 코스가 있습니다. Erika, tu comida coreana favorita es el kimbap. ¿Por qué? En la casa de Harmony, una vez pedíamos. Yo no, no, así kimbap por matulka. Oh, 먹고 싶어요. 레오도 먹고 싶어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식재료 마트. 이곳에 연아가 좋아하는 한식 재료들이 있습니다. 야무지게 장바구니 챙겨들고 입장. 본격적으로 김밥 재료를 찾아 나섰는데요. 에? 아, 김밥에 아보카도를? 멕시코 스타일로 한번. 오이도 넣고, 에? 파프리카까지? 선뜻 상상이 안 가는 조합인데. 멕시코식 김밥 잠시 후 공개됩니다. 멕시코 마트에 김이 있을까요? 오, 있다. 김을 잠깐 타요, 하나. 아이, 레오. 레오, 너 김 먹고 싶어? 연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세상에! 한국의 매운맛이 여기다 있네! 멕시코에서 불닭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든지 이제 살 수 있어요. 카르보나라 맛하고 이거 치즈 불닭. 이거 아마 멕시코 스타일 불닭 인 것 같아요. 모자도 있고 마라카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불닭 인기가 많아졌어요. 장바구니만 보면 그냥 한국이네, 한국. 신나게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엄마 뭐 해? 엄마 김밥 재료 준비하고 있어요. 김밥. 연아 엄마 뭐 좀 도와줄까? 퇴근한 아빠도 일손을 거둡니다. 잠깐만 해봐. 이렇게 계속 먹으면 돼? 너무 많나? 저, 그만! 그만! 그래, 우리 연아 눈치 빠르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연아 아빠.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재밌다 했어요. 조금 있다가. 멕시코식 김밥 만들기에 도전하는 연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밥 냄새, 참기름 냄새. 진짜 너무 빡빡 문지르는 거 아니야?
멕시코 스타일. 파프리카 얹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올리고 크림치즈까지 올려준 다음 돌돌돌돌 말아주면은 짠. 옳지. 아이고 잘하네. 멕시코식 김밥 완성. 무슨 맛일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일단 한번 먹어봐요. 연아야 먹어봐. 꼭지 부분이 제일 맛있어. 김밥은 꼭지 부분이 제일 맛있어. 어때? 어때 어때 무슨 맛이야? 맛있어? 오 성공! 이거 다 터졌다. 한국의 김밥 맛이 그리웠던 연아를 위한 멕시코식 김밥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겠죠? 어우 잘 먹는다. 어이구.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드릴까? 응. 여기 한번 보세요 하면서. 미나 미나 할아버지 미나. 잘 나오나? 네 아버지. 할머니. 아. 연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연아, 태권도 갔다 왔나? 예, 김밥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멕시코 스타일로 오늘 김밥을 만들었어요. 우리 연아, 연아 김밥 잘 사는데. 만들었네. 김연아, 한국은 뭐 하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김밥 만들고 놀이다 같이 가고. 연아 돼지국밥 먹고 싶다고. 내가 볼 때 돼지국밥은 파닌 같은 거 먹고 싶어. 말라. 레오는 자는구나. 레오 자고 있어요. 이거 좀 아이깠다. 레오야 할아버지가 레오 보고 싶네. 이제 우리 그래. 레오 안아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 레오. 우리 레오 빠빠면 할까? 레오 보자. 아이고 저런 옷, 저런 옷도 예쁘네. 어머니, 아버님 조금 이따가 한국에서 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우리 연아 사랑한다. 화면 너머로만 주고받던 마음이 긴 시간 켜켜이 쌓였습니다.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나갔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왕래도 못 하고 그 레오 태어났을 때 가봐야 되는데 그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으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뭐 영상통화만 그 어린 것이 비행기 시간이 너무 탑승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레오 좀 더 키워가지고 그래 나오라고 우리는 이제 막 그랬더니 또 저거는 저거 생각에는 또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3년간 함께 살던 손주 가족이 멕시코로 떠난 후 급격히 나빠진 건강. 언젠가 손주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 힘을 낸 할머니는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에 누나 같이 가져 놀던 거고 차는 이번에 내가 와서 사람을 장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막 노는 모습이 지금 자꾸 상상이 되고 이렇거든요. 할아버지도 손주들에게 보여줄 게 많습니다. 이번에 연아 오면은 여기다가 겨울초 신고
그 다음에 상추 심고 할 예정입니다. 연어 그 억수 좋아할 것 같아요. 내년에 저 멕시코 돌아갔을 때 자기가 심고 간 게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두 밤만 더 자면 그립고 보고 싶었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이, 다 왔다, 연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부산의 바다를 떠올리며 찾아왔던 산타 로살리아의 바다. 그리고 간절했던 하나의 소망. 아빠, 엄마, 아빠, 한국 가고 싶어. 한국에 가자. 보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너무 싶어요. 그리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하루 앞둔 밤. 멕시코와 다른 한국의 날씨에 대비해 겨울옷을 챙겨야 하는데요. 입어보자, 열어보자. 한국에 있을 때 겨울옷이라고는 한국에 살 때 입었던 옷이 전부인 연아. 아우 야, 너무 작다 얘. 저기 한국 가서 하나 사야겠다. 레오도 한국 갈 준비하는 거야? 레오. 레오. 비행기에서 들어야지. 띠지. 넣어라. 알지. 4년 만에 가는 한국. 연아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그림 그린 거, 김밥, 짜장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놀이터에서 너무 행복해서 네. 같이 가고 싶어요. 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 아침. 출발. 우리 한국 간다. 부푼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출발.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항에 가려면 차로 10시간을 달려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여정은 없었다. 차량 탑승 8시간 경과. 힘들 텐데도 짜증 한번 안 내고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 너희들 정말 기특하다. 아유. 공항까지가 차로 10시간이라니. 비행기 타는 것도 정말 쉽지 않네요. 공항에 도착했어. 10시간을 차로 달려서 이렇게 산호세 델 카보스 공항에 왔는데. 연아, 기분 좋아? 그런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부었어. 연아, 눈이 너무 많이 부었어. 이거는 내 옷. 아빠가 잠깐에. 아니, 엄마 잠깐이야. 아니, 아빠가 잠깐데. 그런데 6일을 하나 했나 볼까? 아빠? 아빠? 있어요, 아기? 우리 한국 가려면 몇 시간 여행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 ¿Cuántas horas va a tardar? 10. ¿10? Toma, ni. Más de 25 horas. ¿Eh? ¿Apuro? ¿30 시간을 더 가야 한다고요? 아! 집에서 공항까지 차로 10시간. 국내선 비행기 타고 2시간.
국제선 타고 15시간 또 비행기 바꿔 타고 2시간 반 와 무려 40시간의 대장정 첫 번째 비행 시작입니다 여기 멕시코 시티 여기까지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아 여기 어 한국 한국으로 갈 거야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탔는데. 아직도 멕시코. 이제 국제선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연아 이제 어디 왔어? 멕시코 시티 도착했어? 그래요. 힘들지 힘들어. 그 와중에 레오는 아직까지 살아있네. 레오는 힘이 넘치는데 연아는 힘이 다 떨어졌네. 연아 비행기 타면 바로 잘 거야? 두 번째 경유지를 향해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이제 비행기 한 번 탔으니까 앞으로 두 번만 더 타고 그래 비행기 타고 가면 돼. 힘내자 힘. 응. 아직 멀었어, 연아야. 집에서 나온 건 어제인데 아직도 비행기 아니라니. 지금 36시간째. 잠깐, 레오 기저귀 갈고 가실게요. 이제 마지막 관성만 남았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 그래, 진짜 다 와간다, 다 와가. 조금만 힘내. 부산. 부산에 왔나? 보인다, 보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부산이 발 아래 있습니다. 10시간 차 타고 비행기 3번 갈아타고 온 끝에 40시간이 걸린 한국행. 이제 곧 멕시코에서 온 손주들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 시각 별 탈 없이 잘 오고 있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가 타는데요. 우리 연아가 얼마나 많이 컸을까. 키가 쑥 자라겠지. 기다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저 나오는 것 같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연아야.
어, 아빠. 아유, 그 아빠가 와 있대. 할아버지 와 있대. 아빠가 이렇게 오시노. 그래, 우리 연아 보니까는 그래. 우리 레오 많이 컸네, 그래도. 아이고야. 판이나. 판이나. 홀로 사라져버린 며느리. 어떻게 된 일일까요?